늑대 거북이에게 괭이 사료를 주자. 안녕하세요, 킹입니다. 지금 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? 바로 요 녀석들 괭이들의 사료입니다. 자, 근데 왜 이 괭이들의 사료를 들고 있느냐? 오늘은 이 괭이들의 사료를 저희 늑대 거북이들한테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오늘 이건 무조건 갈아줘야겠네요. 아, 나 이거 완전 청수가 됐어요, 청수. 자, 요 늑대 거북들이 과연 이 괭이 사료를 좋아할지 한번 줘보겠습니다. 자, 괭이 사료. 어, 오이고! 왔다! 그냥 바로 먹죠? 아주 좋아하고 있죠? 왜냐, 이 괭이 사료는 생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신기하군요. 자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. 어이구, 깜짝이야.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잘 먹으니까 너무 이쁘네요. 자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좀 주고. 자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좀 주고. 자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좀 주고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좀 주겠습니다. 자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주고, 이 녀석한테도 괭이 사료를 좀 주고. 자, 여기 애기한테도 괭이 사료 좀 주고, 벌써 괭이 사료 다 떨어졌네. 아유, 잘 먹네요. 아이고, 잘 먹어요. 엄청 좋아하죠? 자, 괭이 사료를 더 갖고 와야 되니까. 아이! 아이고, 참. 자. 자, 괭이 사료를 더 줘보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거 배부르게 줘야 되니까. 아이고, 잘 먹네. 이뻐요, 이뻐. 잘 먹으니까 이뻐요. 이렇게 여유롭게 주는 게, 얘네들이 워낙 많이 먹는 녀석들이니까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많이 먹네요. 잘 먹네요. 이렇게 많이, 이게 영양가도 솔직히 생먹에 비해서 훨씬 좋잖아요.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아연, 철 막 다 들어있으니까 최고의 사료인 건 같거든요. 자, 이것들은 그 애기들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멕시칸이 애기한테도 일단 뭐 이렇게 좀 줘보고 얼마나 먹을지 모르지만. 엄청 참기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해서 이래서 말이야. 참, 과연 애기도 먹을 것인가? 먹으면 사육이 아주 편해지고. 저 녀석, 아이고, 잘 먹습니다. 경축입니다. 아이고, 잘 먹어요. 아이고, 이뻐요. 아니야, 두 개 먹어서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왔어. 한번 맛을 본 순간 끊을 수 없다는 거. 왜냐? 고양이 사료라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. 이 고양이 사료가 생선으로 된 그 고양이 사료가? 아주 잘 먹네요. 잘 먹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9마리, 11마리, 12마리의 늑돌이들은 고양이 사료를 확실하게 엄청 좋아한다는 거. 어? 유바.